자, 이렇게 해서 용과같이 7 외전 이름을 지은 자 엔딩까지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정이 없던 거지만 피류에 대한 플레이를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선택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잘 선택했다기는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뭐요? 스토리 자체는 원래 용과 가치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의심할 바는 없었는데, 완급 조절이 너무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것도 계속 언급을 했죠. 조작감 그리고 편의성, 이런 것들이 게임을 즐기는데 적지 않은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게임하기 편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게임 자체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6개월의 제작 과정이 거쳤다고 하는데, 조금 더 다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늦추더라도. 시작했을 때 저는 10시간인 줄 알고 하루면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24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스토리를 온전히 다 느끼고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 안 끊고 하는 것도 있어갖고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중간중간 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재밌게 플레이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요. 메타크리틱 70대 후반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별 5개 중에 별 3개, 점수로 치면은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제 기준에서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네요. 75점 대부분이 스토리의 완성도라고 보시면 되고, 25점 대부분이 조작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듬었었으면은 80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70대 중반 높게는 후반까지 나온 거, 이 정도만 나왔어도 이 게임은 잘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 내에도 용과 같이 8 체험판이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판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거짓과 같이 저는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직접 플레이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남네요. 11월 첫 신작인데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이렇게 되면 또 용과 같이 8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용과 같이 7 외전 이름을 지은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